지금부터 수원 수목원 개원 기념 그린 라이프 플랫폼으로서의 수목원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시 영흥 수목원 팀장 하지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날씨에도 저희 수원 수목원 오픈 포럼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식 개원을 하는 영흥 1호 수목원은 생활권 내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명 수목원으로 앞으로 수원의 정원문화의 허브이자 그린라이프 플랫폼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포럼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 진행 순서는 참석자 소개와 수원시 공원복지사업소 오기영 소장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수원 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후 1부에서 주제 발표 후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 2부에서는 본격적인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회장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이하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수목원 오픈 포럼에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건설을 위해 애써주시는 수원 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최원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저희 수원시 공원복지사업소 오기영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대학교 전정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립대통수목원 이용희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가드민 유튜버 김강호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원시 수목업과 최재훈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실 한국조경신문 김부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식물원 수목원협회 이근양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주신 네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수원시 공원복지사업소 오기영 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원복지사업소장 오기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수원 포럼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중에서 우리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 수원시 의회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해서 복지안전 위원장님, 그다음에 그 우리 그 지역구의 의원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고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토론과 그다음에 주제 발제 관계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자문위원도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수원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은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또 발표도 하고 여러분들의 또 귀중한 의견들을 다시 한번 듣고 또 수원 수목원에 이렇게 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제가 우리가 그 수원 수목원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포럼을 시작으로 해서 내일부터는 이제 정식 개장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어렵게 수원에 두 곳의 그 수도원을 그 조성을 했는데 수원의 그 집행부에서도 고생을 했지만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큰 수목원을 완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그 의견을 주시고 수원 시민들이 정말 많은 프로그램 또 이런 것들을 같이 그 경험하면서 이곳이 진짜 국내에서 최고가는 그런 수목원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수원 풍리시의 김기정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원 풍리시의 의장 김기정입니다. 우리 오경 소장님 말씀드렸나 어제 이더스 보고 현재 개장식을 했는데 저희 영통은 좀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포럼을 가지고서 이제 좀 체계적인 우리 수목원 관련된 것들을 좀 갖고 가자 하는 그런 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또 챙겨주시는 우리 오기업 소장님과 최재군 회장님 계신 힘으로 감사드리고요. 관련된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뿐만 아니라 수원시는 이제 두 개를 만들어주는데 세계 유수 도시를 돌다 보면 특히 이제 베를린, 뉴욕 같은 수목원들은 정말 랜드마크입니다. 그 시에 우리 수원시도 이제 드디어 1월하고 영통 수목원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제 많이 있고 고쳐 나가야 될 그 때문에 포럼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포럼에 우리 여섯 분의 전문가들이만 정말 모셔가지고 포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쭉 포럼을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또 하려면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 오셨는데 그 상임위에 또 해당되시고 최원영 우리 의원님은 지역구 의원님이십니다. 영동에. 그래서 관심 많으신 분이 두 분이 오셔서 아마 함께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고민해보고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우리도 수원도 수원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원 같은 데는 이제 1월 그 다음에 영통이 있으니까 이제는 잘만 갖고 가면 충분히 우리가 얘기하는 베를린, 뉴욕, 뭐 싱가포르 이런 데 이상으로 잘 될 거라 생각하고 기대됩니다. 나무를 심으면 최소는 10년을 지나야 그 사항을 알 수 있다고 하니까 10년 동안 잘 만들어가고 갖고 가겠습니다. 특히 영통은 도심 속에 사실은 이렇게 멋진 숲이 없습니다. 이 숲을 잘 가꿔서 영통에 랜드마크고 영통 주민들이 또 수원 시민들이 함께 오셔서 힐링하시고 또 문화 체험 그 다음에 가치를 함께 공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식행사는 모두 마치고 주제 발표와 토론회 시간을 갖기 전에 다 함께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지는 순서로 이제 그 주제 발표가 이어질 건데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발표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 발표해 주실 최재근 과장님은요, 수원시의 공원, 조경복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몸담으셨고요. 수원수목원의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수원수목원을 소개하고 그 비전과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최재근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수목원 과장 최재근입니다. 수원의 수목원 두 개소가 이제 개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8년의 기다림, 8년 동안 준비를 했고, 이제 막 이제 아기가 태어난 것 같은 산부의 고통을 지난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하지만, 계속 채우고, 가꾸고, 시민들과 같이 하면서, 훌륭한 수목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드림라이프 플랫폼으로서의 수원 수목원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순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수원의 수목원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느냐? 우선은 이제 그 도시공원 일몰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공원 결정 이후에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시효가 됩니다. 근데 이 제도는 헌법 불합치 판결에 의해서 사유권 재산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한다라는 취지에 따라서 2020년부터 이게 적용이 돼서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영흥숲공원 자리도 이제 일몰될 처지에 있었고요. 1월 공원 역시도 이제 그런 처지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원시 전체 10년 이상 된 장기 미치된 도시공원이 많은데, 그거를 다 해결을 하려면 예산이 1조 8천억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그걸 저희가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 내년 이렇게 지나면서 공원으로 결정됐던 일부 시설들이 실효가 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앞으로 이제 문제고, 이전에 이제 1월이든 영흥이든 이런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서 수목원을 저희가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환경 수도를 지향을 했었고요. 거기에 맞는 생태도시 이미지 보강이 필요했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두 개소로 이제 계획을 잡은 거는 지역의 균형 발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광교 지역 시민들은 어떤 우월의식이 있다. 뭐 이런. 예. 그래서 어떤 지역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영통, 그 다음에 동서. 그런 차원에서 수목원을 제가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원은 그 식물 유전자원의 역사와 전통성이 있습니다. 정약, 다산 선생이 계획한 수원 화성이 정조대왕에 의해서 건설되면서 도시녹화 사업을 그때부터 진행을 했어요. 수많은 나무를 수원에 심었습니다. 식목왕이라고 불리는 정조대왕께서 수원에 수많은 나무를 심었고, 그 맥락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특히나 이제 서등동에 구경농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게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농촌지민청이 자리 잡게 되고, 지금은 이제 완주로 넘어갔지만, 그런 역사성이 있다. 우리나라 식량 자원의 자급, 이런 목적도 있었고, 또 산림청의 육종자원부가 우묵천동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농림대학이 서동동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수목원이 있었고, 이런 역사성을 우리가 봤을 때 수원에 수목원이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생활권 수목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자, 그런 차원에서 수목원이 필요했습니다. 추진 과정은 8년의 기다림입니다. 2016년 저희가 타당 공조사 용역을 했어요. 비용 대비 편익입니다.
1원을 투자했을 때 얼마의 경제적 효과가 나느냐? 1.489입니다. 대부분 1 이상이 넘어가면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1.5가 나온 거야.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죠. 수원의 20권이. 예,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단순하게 20권 운용에 필요한 예산만을 보게 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순천만이 국가정원이 조성이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는데 그걸 통한 지역의 시너지 효과가 1조 6천억이라고 합니다. 수목원 하나, 정원 하나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해서 진행이 됐고 쭉 토지 매입하고 시민 의견 수렴하고 수목원 지정 예정지 승인을 받고 드디어 2020년에 20권이 착공이 돼서 작년에 최종적으로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수원 수목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수목원은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체 740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이 중에 조성비가 370억 정도 됐고요. 영흥 수목원은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장기 미시경 도시공원이 실효가 되는데 그걸 방지하고 해서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우측에 대우 프로즈 아파트가 있는데 전체 공원 부지 면적의 한 14% 정도를 비공원 시설 아파트를 지키하고 그분들이 재정을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수원시로 기부채납하는 그런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조성이 된 공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면적 규모로 보면은 1월이 축구장 14개 면적, 영흥이 한 20개 면적. 형태로 보면은 1월은 평지형입니다. 그 다음에 영흥은 보시다시피 동서로 다 산이 있고 분지형의 산지형 정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공원의 20권의 주재정원을 보면은 1월 같은 경우는 이제 8개 주재정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습지원, 온실, 숙정원, 다산정원. 영원 같은 경우 꽃과 들풀의 전시원으로 온실, 그라스원, 암석원, 정주효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영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20권을 지향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20권이라는 걸 이제 반영을 하다 보니까 1월 같은 경우는 아주 20권이라는 걸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고 영흥은 공원으로 진행되다 20권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1월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더 저희가 보완을 하고 더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영흥 20권의 특징이죠. 서습과 동습으로 나눠지고 있고 서순 같은 경우는 산책로를 조성한 경사면에 위치합니다. 동숲, 생태숲 같은 경우는 원추리원, 산나물원, 나리원, 뭐 희귀초화원이 있는데 이쪽은 좀 잠재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향후에 저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수원 수목원의 장기 로드맵입니다. 식물 종수가 지금은 1월이 2,000봉, 2,000종, 이쪽이 1,000종이 전체 3,000종에 평균 내면 1,500종으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고 실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무량기 수목원 같은 경우가 이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데 한 2,000종 정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봤을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2030년 정도에는 5,000종, 양쪽 하면은 10,000종 되는 건데 천리포 수목원이 한 15,000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물 자원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퀄리티가 있는 건데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운영 전략입니다. 우선 이제 1월 같은 경우 더 살아있는 자연을 시민의 일상 속으로라는 임무가 있고요. 목표로는 수원시 생태마크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명 지역거점 20권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대부분 수목원이 그동안에는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보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직주 근접,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데에 수목원을 둠으로써 그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영흥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정원문화 플랫폼의
전진 기지로서 더 좋은 가드닝과 함께 더 나은 일상을 이곳에서 지향을 하자. 그래서 생애 주기에 맞추며 정원 이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태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태교 프로그램부터 유아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장년층 실버를 위한 프로그램을 평생 동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생애 주기형 그린 라이프 플랫폼으로서 영웅 수목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두 수목원의 차별성입니다. 1월 수목원은 식물문화중심이고 수목원의 본연의 기능, 식물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 체험이라는 그런 본질적인 것을 좀 더 강화시키는 쪽이고 영웅 수목원은 시민들과 더 좀 가깝게 하기 위한 정원문화 플랫폼으로서 또 하나는 지역의 화훼 생산문화라든가 도시적 경제 측면에서의 어떤 접근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거냐. 우선은 이제 매년 주제를 저희가 설정할 겁니다. 매년 수목원을 어떤 주제로 컨셉을 잡고 갈 거냐를 설정할 건데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수원 수목원 전시 테마는 식물문화 도시의 수원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양부터 그 역사성을 우리가 찾아보고 조명해보는 식물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지를 좀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이해시키는 그런 컨셉으로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원시 테마크로서의 1월 수목원의 역할은 뭔가. 1월 수목원은 서식지의 보존기관이라고 해서 종보존사업의 일환으로 식물원의 아니면 수목원의 본연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멸종위기 중의 혈압이 난처에 대한 식재 행사를 국립수목원하고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멸종위기 2급인 칠구치마가 칠구산에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물 자원, 우리가 보존해야 할 식물 자원을 집중적으로 보호 수집하거나 보존 증식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웅수목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지속 가능한 생애 주기형 정원문화 콘텐츠로서 진행을 할 거고요. 세림청에 정원 전문 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해서 이 교육을 이수한 분들은 전문 정원문화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자. 그러기 위해서 교수진이라든가 또 교육장이라든가 교육에 필요한 설비라든가 이런 걸 추가로 저희가 더 준비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수목원을 통한 국제교류입니다. 수원시는 20개의 국제 자매 우유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1월 수목원에는 그 중에 8개 국제 도시에서 기증한 저희가 기증받은 수목원 관련된 자료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뚜루시에서는 종자 14종을 보내왔고, 일본 후쿠이시에서는 수소와 구근 보내오고, 그 다음에 수국, 삽수를 보내왔는데, 그걸 저희가 잘 키워서 현재 묘목 상태로 키우는 상태입니다. 1월 수목원에 가면 그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수원시와 관계를 맺고 있는 국제우 자매 도시와 국제 기류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수목원과 또 교류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좀 나갈 거고요. 참고로 저희가 5월 9일날, 미국의 피닉스시에서 왔다 갔습니다. 미국의 피닉스시의 산악 식물원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거기 차기 이사장님이 저희 수원을 방문해서 두 곳에 수목원을 방문해 주셨는데 여기 이근양 선생님 오셨는데 농담반 진담반 말씀이 자기가 서울 식물원도 갔다 왔는데 수원이 좋답니다. 그래서 왔다 가셨고요. 다음에 수원을 방문할 때는 정식 방문단을 결성을 해서 수원을 방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타 수목원과의 협력을 어떻게 갈 거냐. 분명히 역할이 다릅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수목원의 역할, 또 공공기관에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 수목원의 역할, 또 민간에서 해야 할 사립수목원의 역할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공공이 민간의 영역에 들어가면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장의 원리에도 좀 이해를 들군데요. 전문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취약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설립포 수목원에 15,000종을 보유하는 수목원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거쳐서 그렇게 해왔어요. 그것이 우리 때문에 손해보거나 발전하는 데 지장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오신 분 패널들의 소중한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도 이런 수목원의 공공의 수목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을 하고 국립수목원과 사립수목원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태 역사도시 수원의 녹색 진전으로서 수목원을 운영하고 향후에 시민들과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최재군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그 오늘 그 팬클럽이랑 함께 오신 분인 것 같아요. 등장하시니까 막 박수 소리가 막 나고 그러던데요. 식물분류학 및 수목학을 전공하셨고요. 신구대학교 식물원 연구소장 및 원장님을 역임하셨고 한국정원협회 이사,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부회장 등으로 활발하게 연구와 현장을 넘나들며 활동하고 계신 신구대학교 전정일 교수님을 모시고 도심형식물원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수원수목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전정일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원한 티가 너무 나잖아요. 동원한 티가 나면 안 되는데 우리 죄송하지만 2분 전에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네, 오늘 우리 역사적인 날에 우리 정말 존경하는 최재훈 과장님, 또 김부식 대표님, 이유미 원장님, 이근양 이사님, 그리고 김강호 작가님 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서서 이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우리 수원수목원과는 상당한 인연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아까도 우리 최재훈 과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자문위원으로 제가 시작을 하면서 수원수목원 양쪽에 일월수목원과 영흥수목원 기본계획에서부터 운영계획 그리고 조성 과정에까지 참여를 하고요. 지금도 이제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굉장히 기뻤던 날 중에 하나는 수수라이브러리라는 거를 우리 김장훈 가드너님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 식물원 수목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저는 발표 장소를 여기로 일부러 제가 택했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식물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좀 길어질까봐 부탁을 드렸는데 좀 잘 끊어주세요. 네. 네, 저의 주제는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도심형 수목원의 현재와 미래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 신구대학교 식물원의 사진이고요. 거기에 몇 장을 붙여보았는데 가장 어린 아이들과 가장 나이 드신 분들이 식물원을 즐기는 사진을 넣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우리 수원 시민들 혹은 수도권 혹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수목원과 관계 맺기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딱딱한 제가 교수가 뭐 그렇긴 합니다만 좀 딱딱한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관련돼서 알아야 될 그 정의들이 좀 필요한데요. 이제 정원이라는 게 있고 식물원, 수목원이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혼재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큰 개념적인 범위는 정원입니다. 말하자면 휴양과 휴식, 아름다움, 미적인 걸 추구하는 것이 정원이 뭐 개념이라고 보면 그거 역사적으로도 정원이 먼저 발달을 했고요. 거기에서 식물원이란 특별한 형태의 정원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차이는 식물학적 연구가 포함이 되는가인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특별한 식물의 형태, 즉 수목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 식물원인 수목원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원래 수목원 조성 및 진행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2015년에 개정이 되면서 식물원과 수목원 범위를 수목원의 범주에 넣었고요. 그 나머지 개념들을 정원법 부분에 넣어서 두 개로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수목원
지능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고 반대로 정원지능계획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가장 큰 것이 정원이지만 특별한 정원의 형태인 식물원 수목원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영웅수목원, 일월수목원은 수목원을 지향한다, 지향한다는 것을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관련된 연구를 했던 것, 제가 같이 연구를 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앞에 최재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좀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수목원과 식물원 말씀을 드렸는데 정원의 영역이 좀 더 개인 중심, 생활화 체험 중심이라고 한다면 수목원, 식물원 쪽은 공익 중심이고 전문화 교육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수목원은 보다 본격적인 식물원 문화 쪽에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영웅은 보다 정원 문화 쪽에 중심이 되는 이런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신구대학교 식물원은 이제 좀 뭐 말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넓은 범위로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식물원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뭐 이게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줄은 살아있는 식물 박물관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다른 관점으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긴 하겠지만 식물 문화센터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식물원은 식물을 중심 또는 매개로 해서 매우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기능의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희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요, 그래서 식물 중심으로 수집, 증식, 보존, 연구, 전시, 교육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연구, 보존, 전시, 교육을 위해서 이력 정보를 충분히 갖춘 식물 자원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학술적이죠. 이건 학술적인 것을 기반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수목원이라는 건. 그래서 식물원, 수목원은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식물의 가치를 높이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배경에 깔려 있어야만 저는 식물원, 수목원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관점에서 식물을 어떻게 보존하느냐는 국제 전략들이 마련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세계 식물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전략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의 역할로서 식물원이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고요. 그래서 아까 1월 수목원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해오라비 난초를 보존한다든지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에 연구 그때까지 상황을 정리해서 2017년에 식물원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식물 유전 자원을 수집, 증식, 보존, 관리, 연구하고 식물의 가치를 알리고 또 관광휴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자산으로 작용한다.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문화자산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식물원, 수목원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식물원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가. 자, 전통적인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수집, 식물 자원을 포함한 식물 자원을 중심으로 한 수집, 증식, 보존, 연구, 전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최근에 강조되는 기능은 건강과 복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문화 수요에 대응하고 치유와 휴양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겠죠. 우리 일반 시민들은 아마도 이쪽에 관심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거의 기반이 이 식물에 대한 학술적인 기반으로 출발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식물원 수목원은 식물문화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자산이고요.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 미래에는 어떤 도시 환경을 갖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핵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최재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주 근접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환경 서비스가 우리 가까운 곳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의 핵심적인 사회 문제 중에 하나는 고령화입니다. 고령화에 있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 중에 중요한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식물원, 수목원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는 이렇게 발전할 거고요.
그래서 사람 여기에 제가 이제 레이저 포인트가 안 돼서 그런데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배제가 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어떤 공적 서비스들이 좀 더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여기에 과거와의 차이는 뭐냐면 시민의 참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께서 얼마나 수원수목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느냐가 수원수목원의 성패를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공공에서는 이런 분야 이렇게 참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시대가 변하면서요 또 굉장히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과거에 이런 사회를 살았습니다. 연령 차별 사회. 근데 지금은 연령 통합 사회입니다. 어떤 차이냐면 과거에는 청소년기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한 말하자면 중년이 되면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돈 벌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쉬는 거 중심으로 이렇게 시대적인 구분이 됐는데 지금의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청소년도 교육 받으면서 일하고 여가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년기에도 교육받고 노동도 하면서 여가를 동시에 가져야 되고 노년도 교육받고 노동도 하고 여가를 즐기고 전 세대가 동일하게 어떤 차별이 되지 않고 통합 연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에 있어서 경험하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하고 지금 대학생들은 너무 다릅니다. 주말에 너무 바빠요. 예, 네. 아르바이트 해야 되거든요. 저희 학교만 특별히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네. 그게 아니라 지금은 아이들이 어떻게든 독립적인 정신들이 좀 더 늘어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도 식물원에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원의 기능이 확장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확장되느냐? 전통적으로는 저기 얘기한 수집 보전부터 휴양까지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사회인식 변화가 고취가 되고요. 그 다음에 휴양 및 복지 공간으로서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새로운 식물원 수목원의 개념의 확장인데 연구와 휴양 부분 여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부분. 예, 그러니까 요즘 이제 치유라는 말로 많이 도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문화, 예술 문화, 뭐 갤러리도 만들고 혹은 그림 그리는 활동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문화이고요. 무엇보다도 기후위기와 관련된 환경 개선 부분도 식물원 수목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새로운 기능의 확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영웅 수목원은 도심형 수목원을 지향해야 된다 그랬는데 도심형 수목원이 과연 뭐냐? 예, 당연히 공익적 기능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경영구조를 갖추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민과의 상호작용. 과거에는 공공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제공할 때는 공급자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공급자 중심이면 안 됩니다. 공급자와 수요자, 즉 시민들이 곧 공급자이자 수요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도 성숙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시민들이 성숙해져서 그걸 충분히 일방적인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도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제가 이제 고령화 얘기를 드렸는데요. 수원시의 인구 변화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2020년 연구에서 수원을 살펴봤는데요. 이미 2018년에 10%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45년에 초고령 사회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32%입니다. 이게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2035년이 30%를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2035년이요. 2035년이 65세 이상 인구가 30%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그 해쯤 되면 65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한 미래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활동의 공간이 보장이 돼야 되고 그 보장되는 공간 중에 하나가 저는 식물원 수목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식물원 수목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 수목원의 차이점은 뭐냐면 서울 식물원과 함께 도시명 수목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들은 대부분 다 뭔가 농림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외곽지역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수목원은 다른 수목원과 달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그런 식물원 수목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저에게 15분밖에 안 주셔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빨리 가느라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영흥수목원의 환경여건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시대가 변하고 있고요. 수원시 동부의 어떤 식물문화 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밀착형 수목원이 될 수 있고 등등하기 때문에 정원문화보급 수목원이라고 저희가 방향을 제시를 했었고요. 예, 이런 정원형 수목원의 개념을 좀 더 들여다보면 운영 방식은 도시공원의 그 법적 지원을 받습니다. 또 운영 방식에서는요. 그 다음에 법적 요건은 도시관리계획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목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문화보급 수목원이라는 것으로 영흥수목원의 방향을 저희가 제시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그렇다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자, 기존의 수목원의 식물수집 전시기능을 기본으로 하되 확장된 참여 프로그램, 디스플레이 가든, 그 다음에 교육 분야 활성화 부분, 정원지원센터, 정원문화산업의 플랫폼이 되는 이런 역할들을 산업적으로 확대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 주민의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으로 전체를 포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조성 및 운영 기본 방향은 자, 식물 유전자원 수집 전시해야 되겠고요. 도시민의 일상의 여가, 뭐 주말에 맘 잡고 여행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소위 말하는 슬리퍼 끌고 나와서 뭐라 그러나요? 슬세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슬리퍼 끌고 나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고요. 또 다른 중요한 거는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분야 부분이 되겠죠. 지구의 혹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능과 역할 다시 좀 더 세세하게 찾아보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서쪽에 일월 수목원이 있고요. 동쪽에 영흥 수목원이 있기 때문에 수원시의 균형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아까 최재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의 정원 문화 전통을 계승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와 교육의 거점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정원을 통한 산업 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다시 한 번만 강조드리지만 여기에 성숙한 시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3대 축입니다. 교육과 문화교육, 환경교육, 교육의 3대 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고 또 수목원과 지역사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수원 시민들의 그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수원 시민들의 생각이었어요. 식물문화센터, 그리고 평생교육, 수목원 교육, 그리고 식물문화, 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적극 반영이 돼서 수목원 기본계획에 녹아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부분으로 가보려고 그랬는데요. 저는 수원수목원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대가 공존, 순환, 발전하는 전 생애 주기 식물문화센터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 생애 주기라는 것은 최재훈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유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들이 모두가 이 공간에서 공존하고 자기 발전 혹은 자기 휴식들을 도모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식물원 수목원이기 때문에
식물 수집 증식 보존 연구가 핵심 기능이고 이거를 바탕으로 교육과 휴양, 문화로 확대 발전하는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목원과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 신구대학교 식물원 사례입니다. 저는 이 왼쪽 사진을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식물원에 있는 갤러리입니다.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미술관인데요. 말하자면 그림 관람 시간인데요. 아이들이 4세 아이들이었거든요. 4세 아이들이 저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앉아 있습니다. 예, 굉장히 몰입해서 저 그림을 바라봅니다. 누가 저를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시간을 잠깐 줬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식물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물놀이 뛰어놀기도 하고요. 또 저 밑에 있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예, 이건 정원 봉사활동하는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식물원과 관계 맺기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거를 수목원이 기여해야 되고요. 제가 국제 심포지엄을 하면서 이분에게 허락을 받았는데 아주 특별한 사례입니다. 한 집안이 세대를 거듭하며 식물원과 관계를 맺은 사례입니다. 관계를 맺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정원사로서의 관계 맺기를 한 겁니다. 저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카를로스 모니즈라는 분인데 부차드 가든의 수석 정원사입니다. 지금 현직에 계시고요. 너무나 재밌는 거는 이분의 아버지입니다. 식물원의 첫 방문입니다. 네, 이분이 아버지가 유모차를 끌고 식물원에 처음 데려와 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머님과 식물원을 방문했을 때는 좀 더 컸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가드너, 헤드 가드너로서 일을 하고 있고 다음 세대인 본인이 이제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서 조카가 식물원에서 다시 가드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3대에 걸쳐서 순환하면서 발전하고 식물원과 관계를 맺은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드너로서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혹은 문화예술가로서도 식물원 수목원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그냥 단순한 나의 치유의 장소로서도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세대를 거듭하면서 식물원과 관계를 맺고 순환하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식물일까요? 저의 항상 처음과 끝은 라일락입니다. 저희 신구대학교 식물원이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라일락인데요. 물론 저희 식물원의 라일락원은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있는 라일락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 라일락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런 어린 시절부터 혹은 은퇴 후까지 여기는 이 두 분의 노부부가 그 라일락원에서 책을 읽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관계 맺음이 어린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수원수목원이 그 매개체로서 수원수목원이 전 세대가 공존순환 발전하는 전생해주기 식물문화센터로 천년수원에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를 받았는데요. 교수의 특권이 하나 있어요. 교수는 자기 학생들을 자랑해도 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국내에서 아마 전문대학에서는 최초로 정원문화산업 전공이라는 전공을 저희가 개설을 해서 또 아까 우리 고령화 사회 중심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정원문화산업 전공 학생들께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전정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세대를 이어서 이렇게 수목원과 관계 맺은 그런 사례 발표해 주신 데 무척 흥미로웠는데요. 그 저희 그 수원 수목원에서도 두 해 전부터 수원 수목원 서포터스를 양성을 했거든요. 그때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소감 발표를 하면서 저희 딸아이도 수원 수목원 서포터스가 될 때까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떠오릅니다.
예, 다음 발표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저희 책마루인데요. 정원하고 식물과 관련된 책들이 책들로만 있는 작은 그 정원 도서관이에요. 여기에도 있는 책인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 나무 100가지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전국민 필독서인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이유미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은 식물분류학자로 국립수목원 연구자에서 시작하셔서 국립수목원 원장님을 역임하셨고 2020년 개원한 그 또 다른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시명 수목원인 국립세종수목원의 원장님으로 있으십니다. 유미 원장님께서는 수목원 플랫폼으로의 진화라는 주제로 수목원의 역할과 역할에 대해 그 세종수목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저도 팬클럽을 좀 동원할 걸 그랬나.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받은 제목이 플랫폼으로서의 수목원이 어떤 역할을 하나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마 듣고 보시면 아까 과장님 발표하신 거 우리 전정일 교수가 이야기한 거 일맥상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지금 세종수목원이 어떤 일을 하나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플랫폼이 될까에 대한 생각으로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신구대학은 사실은 학교 사립수목원이고요. 사실 수원수목원은 국립수목원이고 저희는 이제 국립수목원이에요. 그래서 같은 기능을 하면서 역할이 조금씩 달라서 이제 어떻게 상호 다르고 같은지를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원에 오니까 약간 감회가 새로워요. 우리 전정일 교수랑 같은 연구실에서 연구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 전에 제가 식물 공부를 한 모든 틀은 이제 수원에서 시작했던 거고 결혼도 여기서 했기는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부속 수원수목원의 설계도는 제가 그리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이제 그 식물 공부와 인연이 된 깊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에서의 식물과 역사의 한 축에서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아까 과장님이 쭉 수원수목원 이력을 하셨는데 2014년에 처음으로 이제 공원 부지를 이제 어떻게 식물원으로 구상할 때 시장님이랑 같이 고민한 기억도 나고요. 그때 저기 제 사진 있었는데 여러분 못 찾으셨죠? 2014년에 국립수목원 원장이랑 세종 여기랑 같이 이제 MOU 하면서 어떻게 함께 할까. 또 아주 역사적으로 제가 수원시 랑 인연을 맺는데 아까 그 우리나무 100가지 책에 전 시장님이 환경운동 하실 때 연락이 왔었어요. 그 교도소 담벼락에 나무 그림으로 벽화를 그리고자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 책에 나온 이야기와 나무들을 같이 써서 소개해 줘도 되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긴 역사 속에 수원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자리한 거 보니까 약간 가슴도 뭉클하고 그렇습니다. 수원에 있는 두 수목원이 잘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제 사례를 좀 발표드릴까 합니다. 이제 저희 수목원 소개 잠깐 하면요. 국립세종수목원 혹시 와보셨어요? 이제 보시면 도시명 수목원이고요. 세종시는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 가운데에 저기 도시가 있고 가장자리에 수목원이 있는데 저희는 그 세종시를 좀 도너츠형 도시라 그래요. 도너츠처럼 삥 둘러서 도시가 있고 가운데 녹지가 자연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세종수목원을 비롯해서 호수공원이 있고 중앙공원이 있고 도너츠형 도시라고 하는데 그 한복판에 저희 수목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긴 지는 2020년 10월이어서 아직 3년이 안 됐어요. 여기랑 목표가 비슷한데 나누는 정원문화, 국민행복. 그래서 그 도시명 수목원이 서울 수목원도 여러 개 있는데 국립수목원으로서는 광릉에서 제가 평생 연구하고 일했던 국립수목원이 광릉에 있고 그다음에 백두대간 봉화에 백두대간 국립수목원이 있고 도시명 국립수목원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국립수목원으로서는 도시명 처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수목원이라는 것은 자연하고 사람하고 중간에 있는 양쪽 손을 잡고 있는 중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도시명이 됨으로써 사람 쪽으로 조금 더 많이 키운 그래서 수목원의 고유 기능 중에서 보존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람과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국민과 시민과 만날 수 있는
정한문화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있는 것들이 아까 전정희 교수님이 이 수원 수목원에서 하고 싶으신 이 수많은 일들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있는 곳이 도시명 수목원의 특징이 아닐까. 굉장히 나무가 기다리는 시간인데 저희 사계절 온실이 있는데 개원할 때 하자면 코로나 시절이었어요. 정말 큰일 났다 했는데 저희 사계절 온실을 소개하면서 신문에 이만큼 났더라고요. 동남아 여행 갈 필요 없다. 5,000원이면 열대의 식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렇게 기회를 이용하기도 할 수 있었고 저희 아직 3년이 안 됐는데 작년에 대한민국 정원 100선에 들었어요. 굉장히 아직 나무가 자라는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의미 있게 공간을 가꾸어 나가면 이제 바로 랜드마크로 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사례를 보여준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실제로 좀 보시면 굉장히 그 산림청에서는 그 정책이 확 바뀌었어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정원에 붐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수목원이라고 하면 아니 산림청 그러면 오지의 나무 심기였어요. 근데 개념이 바뀌어서 아이고 뭐 전반적으로는 예전에 썼던 공익님 경제림 이런 개념에서 휙 바뀌면서 밖에 있는 산 자체가 국가적으로는 아름다운 산림 경관 벨트로 이어져야 한다. 국토 전체가 아름다워져야 한다는 견임이 들어갔고 산촌이 경제화해야 된다. 특히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뭐냐면 도시로 산림 정책이 들어왔어요.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모두 다 헐벗은 국토 안에 빨리 나무를 심는 것이 목표였어요. 제가 처음에 국토 녹화 우리가 빨리 빠른 시간에 국토를 푸르게 만든 거는 전 세계에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저희 한참 저희 부모님들이 나무 심기 할 때 어떤 그 대통령 연설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여러분 지금 아무리 배고프고 어려워도 지금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토가 아름답지 않은 선진국을 본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정확한 여기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라면서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 기반 안에 정말 울창해졌고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가장 초록이 필요한 공간이 도시로가 된 거죠. 지금 미세먼지, 고온, 열섬 수많은 현상들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이 도시에 가장 많이 자연을 도입해야 되는 게 지금 숙명처럼 되어 있고 그 안에 도시정책이 들어왔고 그 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수목원 정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전정희 교수님께서도 이 얘기 연첨하셨는데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아까 수목원과 식물원 얘기해 주셨고 수목원 정원 공원이 어떻게 다른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목원이나 식물원은 여기 있는 식물들이 그냥 심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력관리가 되어 있다는 점이 꼭 가야 하는 이력관리 하나하나가 이력이 관리됨으로써 이것은 그냥 아름답게 심겨져 있는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이력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자원화될 수 있고 산업화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기본이 되는 거고 보존할 수 있는 소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 희열이가 있었는데 희열이가 지금 사라졌다고 해서 다른 난데 거를 막 갔다 오면 가져오면 그것이 봉원일까 교란일까 유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은 자연이 있는 식물이 있는 것은 자연이지만 그래서 자연에 있는 가능성 있는 모든 식목원들 역사가 그렇죠. 2,300년 전부터 식물 탐사에서 들여온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들여서 모은 것들이 식물원 수목원이었고 요즘에는 실제로 자연에서 식물이 사라져서 수목원에서 이력 관리돼서 보존되었던 식물들이 다시 이제 재도입돼서 복원되는 이게 식물원 수목원의 한 축입니다. 최근에는 더욱더 부각되는 것이 이렇게 모아놓다 보니까 아름답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모아놔서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되면 동시에 그냥 아름답고 끝나면 정원이랑 공원이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력 관리가 됐기 때문에 이 식물을 바탕으로 정원 문화가 클 수 있고 소재가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미국의 뉴욕 식물원은 암센터와 함께 일합니다. 왜냐하면 항암제를 만드는데 당연히 식물이 메인 인물이고 그럼 어떤 식물을 항암제로 신약을 개발할까 가장 신약 하나 발견하면 정말
몇 대가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신약을 발견할까요? 가장 먼저 식물을 찾고 수집하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식물원 수목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력 관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정말 공헌과 그래서 그런 맥락의 가능성들을 펼치기 때문에 수목원이 이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최근에는 이런 교육의 장이 식물 교육, 문화, 예술 이런 일들도 다 같이 가장 의미 있는 장소로 펼쳐져서 정원 문화의 원천, 자연스럽게 정원 소재가 만들어지고 인력이 양성되고 가드닝 기술 교육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식물을 들여올 수 있는 모델 정원들을 만들어지고 하는 역할을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인사하고 가신 분들께서 공원과 수목원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역할을 해야지 이것이 펼쳐져 있는 것인가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셨는데 가셨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저희 세종이 도심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우리 세종에 있는 공간을 센터럴 파크이라는 공간을 갖고 많이 비유를 하세요. 도심 정말 어마어마한 비싼 땅에 근데 이 센터럴 파크도 처음 얘기를 들어보면 채석장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그때도 개발하냐 마냐 공원으로 하냐 마냐 했을 때 이것을 설계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프레드릭 옴스테르라는 사람이 이때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을 세워야 될 거다. 그만큼 자연이나 녹지라는 공간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뭐 이 도시의 자랑거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 수원에 이 수원 수목원이 생기고 저희는 이 도시명 이 울타리 같이 써 있는 아파트 촌 가운데 수목원이 있는 이곳이 센트럴 파크의 미래보다 훨씬 발전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그냥 녹지잖아요. 근데 수목원이 생김으로 식물원이 생김으로써 정말 단순 공간에서 나아가서 뭐 문화, 산업, 예술, 뭐 지역의 공공성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색깔을 바꿔낼 수 있는 것이 정말 이런 문화의 식물 문화의 플랫폼으로서 이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수원시의 수원수목을 통해서 저희 세종 국립세종수목을 통해서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뭐 정말 세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플랫폼이 되려고 하면 그냥 앉아서 플랫폼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이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 국립세종수목원은 국립수목원 이제 여러 개 생기니까 그걸 다 모아서 총괄하는 기능이 있는 그 기관이 있는데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플랫폼이 되려면 두 가지 맥락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돼야 하고 또 서비스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저희는 국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전국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거점 역할을 하고자 거기에는 여기 보시는 정보를 가진 수많은 기관 뭐 활용하는 여러 가지 농민을 비롯한 수업을 비롯한 대학을 비롯한 그리고 이만한 사람들이 다 연결되는 이런 일들이 이 수원수목원 혹은 국립세종수목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연결돼야 이것이 진정한 플랫폼이 아닐까 좀 추상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그림 저희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슬리 처음에 이제 가장 플랫폼이 되기 위한 소재 요즘에 정원 문화가 정말 어머 3분밖에 안 남았어요.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빨리 끝낼게요. 말이 여기 오면 그렇구나. 빨리 하겠습니다. 예. 아놀드 스모그 아니 위슬리 스모그는 전 세계 정원에 대한 성지잖아요. 제가 아놀드 스모그원이라고 미국 국립 스모그원에 갔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사례가 있는데 이 식물 혹시 아세요? 미국의 아놀드 스모그원 하면 하버드 대학 보송 식물원인데. 많은 분들이 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구상나무를 발견해서 이름 붙인 사람들 우리나라 종들이 밖으로 나가게 된 대기가 2, 300년 전부터 우리나라 식물을 탐사한 곳 뭐 굉장히 약간 부정적인 느낌인데 제가 놀랐던 거는 아놀드 수목원에 그때 당시 탐사했던 건데 이분 원장님이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시간이 한 반나절 남았는데 어디를 볼까요 했더니 안내한 곳이 묘지였어요. 굉장히 유명한 묘지더라고요. 물론 조경이 아름다워서 그랬는데 이 묘지에 가봐서 제가 놀랐던 게 이 식물이 보였어요.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미선나무. 여러분 미선나무 아세요? 미선나무 키우세요?
미선남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일속 일종만 전 지구상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우리나라 특산종 특산속인 식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 제대로 키우지도 못했는데 그때 가서 묘지에 조경을 할 만큼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있고 더욱 놀라운 건 여기에 라벨이 걸려 있었는데 뭐 몇 다시 몇 다시 몇 다시 쭉 추적을 해보면 100년 전에 누가 한국에 가서 진천에서 이것을 탐사 가져와서 아놀드 수목에서 어떻게 키워서 어디로 와서 하는 이력 관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원시의 수목원이 정말 플랫폼이 된다면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이제 이 공간 전체 수원이라는 공간 전체를 아름답게 확산될 수 있는 구조가 있을 때 플랫폼이라는 얘기인 거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빨리 얘기해야 되는 거죠. 1분 되면 또 얘기해 주세요. 그 지역상생 사업이 있어요. 저희도 축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지역의 농가들에게 저희가 필요한 식물들을 소재, 정말 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소재, 기술 같이 전시해서 줍니다. 그러면 지역 농가가 그것을 생산하고 저희한테 납품을 하면 그것으로 꽃축제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하려면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건데 그러면 이제 지역 농가들은 좀 청년 농가도 생기고 굉장히 진화하고 있고 1분 남았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원 소재들을 전국에 있는 그 플랫폼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순천에서 하고 있는데 생산한 사람, 아니 재배, 육종한 사람, 재배한 사람, 상품 다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배드라고 트라이얼 가든이라고 외국에서는 많은데 소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럼 저희가 검증하고 품평하고 품평회를 열어서 올해 검증을 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농가들이 생산을 하고 산업으로 퍼지는 이런 구조의 거점이 되는 게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해오라비 난초와 칠보치마는 하시는데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희열이도 요 광교산에 있었어요. 만약에 수원수목원이 진작 생겨서 이것을 잘 보존했으면 지금 정원식물로서 엄청난 핫한 이거는 그 선제비꽃이라는 제비꽃인데 멸종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연습인 뒤에서 찍어놓은 사진이 유일한 증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은 없어진 거죠. 그 장소에 가도 유일한 증거가 되는 이런 식물들이 이곳에 존재했던 것인 거죠. 이런 일들이 수목원이 진짜 있었으면 좋았겠다.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인 키덴들은 수목원이라는 공간이 생물 다양성의 회복의 거점이 돼야 된다. 지금 영국에 제가 매우 좋아하는 마이클 몬더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난번 심포지엄 때 매우 폭탄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저희는 평생 영국 따라가려고 아둥바둥 했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영국은 더 이상 공원과 정원의 좋은 본보기가 아니다. 저희는 그거 따라가기 바빠서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해 보니까 식물이 소비가 생산을 하고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데 소비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알록달록한 수많은 공원들을 야생의 공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공간은 뭐냐면 야생이라는 의미는 정원식물 갖다 심고 죽이고 다시 갈고가 아니라 결실을 하고 결실한 것들이 씨앗을 맺어서 다시 심어지고 다시 생명의 공간으로 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벌과 나비들이 찾아놓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한 공간들이 생겨나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되겠는데 저희 세종수목원에 예산이 별로 없다고 제가 맨날 폴리네이터가 벌나비들을 폴리네이터라고 하거든요. 오늘 폴리네이터 가든을 너무 갖고 싶어 했던 직원들이 폐자재 만들어서 이렇게 흔들 만들었어요. 근데 정말 기적 같아요. 저걸 해놨는데 나비들이 좋아하는 식물 좀 키워놨는데 몇 개월 만에 30여 마리의 새로운 나비들이 모니터링이 되고 거기에는 이 충청도 지역에서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나비도 출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것을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가 사는 공간이 코로나나 면역병의 모든 문제가 다른 생명과의 공존과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터전이 이제 생명 다양성의 원천이 도시수목원으로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프로그램을 하나 육성해서 그냥 우리가 오픈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과 예를 들면 저희 전통정원이 있어요. 그러면 전통문화대학과 같이 인큐베이팅하고 농수산대학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해서 공동연구해서 같이 커가고 이번에는 뭐 문화예술교육원이랑 했는데 그린치유를 통한 문화예술 것을 확산하고 이렇게 직접 혼자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모델 정원을 만들므로써 이제 어떻게 정원을 만들까 하는 사람들이 찾아들고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여주고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참여 정원을 만들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밖에 단순히 그냥 예술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것들과 함께 인큐베이팅 돼서 뭐 저희 야간의 음악회고요. 전통정원에서는 다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진정한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도시 곳곳이 작은 수목원, 작은 정원이 되고 그렇게 이어지면 도시 전체가 수목원이 되고 그 중심에는 수원 수목원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플랫폼이 아닐까. 빈 공간들을 저렇게 저렇게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수목원 안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저는 수목원의 기능을 아까 말씀드린 제대로만 강화되면 그것이 정말 정원 도시로서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 오늘 서둘러서 죄송한데 이상 강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이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하고 있는 이 도시명 수목원으로서의 많은 활동들은 저희 수원수목원에 아주 좋은 그 선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원수목원이 해야 되는 활동들에 그래서 좋은 발표 아주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발제자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핫한 분이십니다. 특히 요즘 그 식집사라 그래서 식물집사라 그래서 식물 기르는 집에서 홈가드닝이 열풍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식집사 인플루언서들도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오늘 모시는 분은 인플루언서들의 인플루언서 같은 분이세요. 예, 독일카시라고 22만 식물 유튜버 그 독일카시님을 모시고 그 홈가드닝 이야기도 듣고요. 그리고 직접 집에서 기르고 있으시는 식물들을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가지고 오셔서 이 식물들 소개도 해주시는 이런 시간이 될 거거든요. 잠시 지금 시연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준비 다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독일카시 김강호 작가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카시 김강호라고 합니다. 자, 앞서 이제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너무 저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사실 그동안 저는 제가 강연이라기보다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빠져서 듣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해야 될 얘기가 조금 뒤죽박죽 많이 섞였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도 조금 촉박한 것 같아서 이렇게 다들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너무 잘 맞춰주셔서 조금 저는 이걸 잘 맞출 수 있을까 조금 떨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식물을 통해서 받았던 그런 감정들 아니면 좀 긍정적인 영향들 식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키우는 식물들 직접 조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식물을 키우는 채널을 운영한 지가 지금 딱 3년 정도가 되었어요. 다행히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셔서 이제 곧 23만 명의 구독자와 함께하는 채널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제 직업을 화원 사장님이나 이제 꽃을 키우는 농가 사장님으로 좀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다루는 컨텐츠들이 이제 뭐 농가 체험이라든지 이제 화훼시장 소개 그리고 이제 수목원 소개도 많이 했어요. 서울 수목원과 국립 세종 수목원에서도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직접 가서 구경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께 소개도 하는 이런 영상들 또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올리다 보니까 이제 제 직업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실제 이제 직업은 뭐냐면 저는 사실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에요.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연주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업이고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현재는 부산대학교와 평택대학교에서 이제 피아노 전공생들 전공 실기를 가리키고 있는 네, 선생님으로도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얻은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다행히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셔서 이런 정말 뜻깊은 자리에 초청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또 사실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원 수목원이 이렇게 탄생한 시기와 겹쳐서 집에서 여기로 오면서도 아 뭔가 느낌이 되게 좋으면서도 조금 또 더 뜻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또 해주셔서 방송 출연도 하고 좀 부끄럽지만 책도 이렇게 내게 됐는데요. 제가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튜브 어떻게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는지 요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식물을 워낙 좋아하셔서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그런 어린 순간, 어린 시절 순간에부터 항상 집에 식물이 있었고 엄마가 맨날 물 줄 때 물시중 이렇게 들어드리고 이러면서 식물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다른 학생들처럼 피아노 연습하고 공부하고 뭐 실기시험 보고 고3 때는 이제 입시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대학을 진학해서 그때도 뭐 식물에 관심도 많이 없었고 그때는 오히려 동물을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이제 강아지라든지 고양이 이런 동물들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제 그 채널명 닉네임도 독일 카시인 게 독일에서 이제 유학할 때 쓰던 동호회 닉네임이에요. 그걸 이제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이제 독일을 갔더니 너무 외로운 거예요. 제가 유학을 갔던 그 시기가 2010년도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스마트폰이 다 보급이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소통도 하고 친구들이랑 뭐 카톡도 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이러고 있었지만 2010년에 독일을 딱 갔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이메일밖에 없었어요. 그마저도 그 이메일이 집집마다 인터넷이 잘 들어와 있지가 않아서 좀 큰 뭐 스타벅스를 간다던가 이렇게 큰 카페에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소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슈퍼마켓을 갔어요. 장을 보러. 그런데 슈퍼마켓 안에 식물 코너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화원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 그리고 흙, 뭐 화분 이렇게 집안에서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는 모든 그런 재료들을 정말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팔고 있어서 거기서 수선화 하나를 사다가 키우기 시작한 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식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식물을 하나만 키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이 식물을 관심을 갖고 키우기 시작을 하니까 다른 것도 한번 키워보고 싶고 또 뭐 정원 식물도 한번 키워볼까? 아니면 뭐 선인장을 한번 키워볼까? 이렇게 점점 다양한 식물들에 조금 눈이 가게 되고 이런 이제 그걸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물 저 식물 막 모으다 보니까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이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일단 사오긴 했는데 막 죽을 것 같고 실제로 죽인 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찾은 방법이 인터넷을 좀 많이 뒤져본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카페라고 해서 인터넷에 이제 동호회, 온라인 동호회 같은 게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저도 굉장히 식물에 대해서 몰라서 이제 거기다 질문글을 막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제가 이름을 잘 모르는 식물들. 실제로 여기 앞에 이렇게 수국이 있지만 제가 지금은 가장 좋아하는 식물이 수국이에요. 근데 2010년도에 저희 집주인 할머니가 정원에서 수국을 키우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수국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독일 할머니한테 이름을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셨는데 한국말로 해주질 않으니까 무슨 식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진을 찍어서 그 식물 동호회 카페에다가 올렸어요. 이게 제가 지금 독일에서 우리 집주인 할머니가 키우시는 꽃인데 이게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글을 올렸는데
그게 수국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또 수국에 빠져서 뭐 집안에서 막 삽목도 해보고 뭐 화분에다가 키워도 보고 밖에도 막 키워보고 이렇게 수국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시작한 식물 키우기가 한국에 와서도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공부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군대를 좀 늦게 다녀왔어요. 서른 살이 돼서 다녀왔는데 어떻게 조금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공이 그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집 주변에 이제 중학교 행정실 잠시만 3분이 남았나요? 네. 조금 당황스러운데 행정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이제 주어진 임무는 학생들 사물함 망가지면 고쳐주는 그런 거였는데 학교에 그 텃밭이 있었어요. 작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모든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다 토마토도 심고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텃밭에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저랑 이제 경비 선생님 이렇게 두 명만 맨날 그 텃밭에 가가지고 막 수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더 이제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실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솔직히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아서 근데 저에게 또 컴퓨터를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블로그를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시간을 조금 헛되이 보내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걸로 블로그를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블로그를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유튜브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자마자 코로나가 또 이제 터졌죠. 그래서 사실 제 본업은 사람들을 만나서 연주를 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직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싹 막혀버리다 보니까 조금 더 유튜브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마냥 제 직업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식물을 통해 느낀 점은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이제 제가 키우는 식물들 보면서 위안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다음에 마음의 안정도 굉장히 많이 된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뭐 그러시겠지만 이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안정감과 이런 평안함을 주는 이런 요소들을 이런 수목원과 또 이제 식물원 등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느꼈으면 좋겠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선생으로 활동을 하면서 또 느낀 점이 식물을 키우는 것과 학생들을 가르칠 때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관찰을 굉장히 세심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식물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 식물이 뭐가 필요한지, 어떤 점이 부족한지, 또 필요한 점이 뭔지 이렇게 좀 관찰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게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아이들이 식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제 식물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물을 많이 좋아하게 됐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이런 수목원에 와서 식물에 대한 좀 관심도 높아지고 흙도 만져보고 밟아보고 이제 숲에서 나는 냄새도 직접 맡아보면서 정서적으로 좀 많이 안정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식물들이 몇 종이 있었는데요. 이 식물은 어떻게 키우세요?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재미도 없고 좀 진부한 것 같아서 제가 세 개의 식물을 가져왔는데 하나만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게 약간 1부, 2부 느낌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1부만 끝난 게 아니라 다 끝난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식물을 그러면 세 개 정도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져왔는데요. 호접란 많이들 아시죠? 근데 이 호접란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어서 오해를 살짝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호접란은 한번 선물 받으면 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꽃 핀 상태로 데려와서 이제 감상하고 꽃이 지면
이제 얘는 다시는 꽃을 안 피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얘도 집에서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네, 꽃 피우는 그런 방법 중에 조금 좀 특별하다거나 할까 아니면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얘는 온도에 따라서 꽃을 피워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이제 서서히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 추워지는 거를 감지하고 꽃눈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호접란을 그냥 거실에 1년 내내 따뜻한 곳에만 두고 키우시다 보니까 꽃을 못 피우시는데 얘가 밤에 18도, 그 다음에 낮에 25도 정도 이렇게 일교차가 벌어지는 곳에서 한 4주 정도 지내면 이렇게 꽃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좀 맞춰주면 좋은데 이제 또 호접란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은 또 물어도 많이 보세요. 그럼 도대체 어디다가 둬야 그 온도를 맞출 수가 있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10월 달에 그냥 아파트 베란다 있잖아요. 거기다가 두면 자연스럽게 밤에 좀 선선하고 낮에는 햇빛 받아서 조금 따뜻해지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니까요. 호접란 한번 키워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물은 스킨답서스, 다들 아시죠? 사실 스킨답서스라는 이름은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생긴 식물은 집에 하나씩 있을 법도 하고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제 또래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엄마가 항상 집에서 키우던 식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얘는 제가 데려온 게 아니에요. 아까 저기 대기실에 있어서 이렇게 좀 데리고 와봤는데 여러분들 요거 딱 보시면 스킨답서스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사실은 스킨답서스가 아니에요.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얘 정식 이름은 에피프레넘 오레움이라는 품종이에요. 그러면 스킨답서스는 뭐야? 어디서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학명상으로는 정말 스킨답서스입니다. 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요 초록잎의 요 스킨답서스가 우리한테 스킨답서스라고 알려진 것은 학명과 유통명의 차이에서 조금 왔다고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우리가 스킨답서스로 알고 있던 이 에피프레넘 오레움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벌써 한 5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서구권에서 그분들도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스킨답서스다 아니면 포토스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유통명과 학명이 좀 섞이면서 일단 동양에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수출을 하긴 했는데 그냥 이름을 뭐 좀 헷갈리긴 하지만 스킨답서스를 보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냈나 봐요. 제 추측으로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화훼 시장에서 유통이 스킨답서스로 되면서 그 이름이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물 안에서도 이런 재미있는 사례 같은 게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스킨답서스, 진짜 스킨답서스를 한번 가져봤어요. 근데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도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생긴 거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침팬지랑 오랑우탄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아주 먼 종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키우기가 쉬워서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을 하는 식물이에요. 뭐 에피프레넘 오레움도 그렇고 정말 저 스킨답서스도 요즘에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이들 키우고 계시거든요. 이 식물은 일단 키우기도 너무 쉽지만 제가 또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자칫 관리를 좀 잘못해서 얘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더라도 다시 회생을 시키기가 쉬운 식물이라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식물을 처음부터 잘 키우는 사람은 잘 없어요. 저도 실패도 많이 해보고 죽여도 많이 보고 이랬는데 지금 요 앞에는 똑같은 건데 화분에서 자라고 있고 얘는 이렇게 그냥 컵에 제가 물에다가 나중에 한 번씩 보고 가세요. 이렇게 물에다 담가서 키우고 있는 건데 저라고 식물을 다 잘 키우는 거는 아닙니다. 겨울에 관리를 잘못해서 이 스킨답서스를 거의 이제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이제 제가 내몰고 갔어요. 근데
어떻게 살려야겠다 싶어서 그냥 줄기를 싹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담궈놨는데 밑에 이렇게 막 새뿌리가 나오고 이렇게 줄기에서도 새 잎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식물을 키워보다 보면 조금씩 본인만의 노하우가 많이 생깁니다. 본인만의 노하우도 중요하고 식물을 키우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뭐 유튜버라든지 뭐 어디서 이 식물은 이렇게 키우세요, 몇 도에서 키우세요, 물은 뭐 얼마에 한 번 주세요, 이런 내용은 크게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식물을 키우는 환경이 어떤지를 조금 이해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물주기, 그런 관리 방법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많이 키워보시고 또 죽여도 보시고 해야 좀 노하우가 생길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회생시키기가 너무 쉽다 보니 한번 이런 애들을 키워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식물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식물인데 무늬 보스턴 고사리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보스턴 고사리는 많이 아시죠? 뭐 카페 같은 데서도 많이 이제 DP가 많이 되어 있기도 한데 이 무늬 보스턴 고사리는 아직 그 외국에서도 조금 말이 많아요. 이 무늬 보스턴 고사리가 정말 그냥 보스턴 고사리에서 무늬가 생긴 변이종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별개의 종이다라는 또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름 갖다가 또 해외에서는 많이 싸우고 있는 그런 식물인데요. 굉장히 키우기가 쉬워요. 특히 요즘에는 아파트라도 베란다가 조금 작거나 없는 집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확장형으로 돼서. 그래서 이제 제 채널 혹시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애기 무늬 보스턴 고사리를 제가 한 2년 반 정도 키웠어요. 딱 요만했을 때 키운 무늬 보스턴 고사리가 있는데 집에서 엄청 커져가지고 제가 데리고 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혹시 이게 나올까요? 영상이? 제가 데리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왔거든요. 이게 그냥 저희 집 아파트 베란다예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얼마나 큰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그래서 얘를 이제 조금 이따가 비교를 해볼 거예요. 저 정도로 이제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 큰 애의 새끼예요. 새끼 친구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화분도 엄청 커요. 저게 50cm 화분에다가 옮겨놓은 건데 정말 크죠. 이 무늬 보스턴 고사리가 키우기 쉬운 이유가 일단 많은 분들이 식물을 키우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아니면 식물을 죽이는 이유가 과습이에요. 근데 이 보스턴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과습에는 되게 강해요. 오히려 저는 지금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밑에 물받침을 해서 물을 줄 때마다 약간씩 저면 관수, 화분 밑에서 물을 끌어올릴 수 있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게다가 화분도 엄청 큰데도 큰 문제 없이 오히려 너무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과습 걱정을 조금은 덜어도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추천을 해봤고요. 오히려 빛이 너무 좋은 데서 키워봤더니 애가 또 잘 성장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큰 자생지에서는 큰 나무 밑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보니까 너무 밝은 이런 환경에서 키우다 보니 잎이 타버리거나 좀 자라다 말고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베란다에서도 이 공간이 그 베란다 창문과 창문 사이에 이렇게 또 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햇빛이 들어올 때 슬쩍 이렇게 그늘이지는 그런 공간에다가 놓고 키우니까 굉장히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이 조금 빛이 부족하다. 그리고 나는 식물에 물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그 다음에 항상 과습으로 식물을 많이 죽여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키워보시는 것을 네,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 세 종 정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이런 수목원과 식물원 많은 분들이 사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10년, 20년 후에 지금 봤던 나무가 어떻게 자랐는지,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키우는 식물이라도 5년 전에 키웠던 건데 지금은 이게 이렇게 컸네, 이런 걸 또 보면서 굉장히 뿌듯함도 느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수원 수목원 자주 방문해 주셔서 식물들이 어떻게 커가는지도 함께 관찰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앞선 발표자분들의 열정으로 저까지 상기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이 열기를 좀 가라앉히고요. 휴식 시간을 가졌다가, 앞선 발표자분들과, 발표자분들을 다시 모시고, 질문을 주고받는 2부 토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깐 쉬시면서요. 뒤에 저희가 물도 마련해 놨거든요.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3시,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맞춰서 이렇게 다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한국조경신문 김부식 대표님의 사회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예,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한국조경신문의 김부식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자리가 있으니까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제가 사회를 맡게 돼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부러운 게 우리 전정희 교수님 이렇게 팬클럽 잔치에 오게 된 것도 영광입니다. 박수도 하시고 그러네요. 제가 이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된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제가 사회를 맡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울산대공을 비롯해서 여러 공원에 참여에 그 공원 조성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조경신문에서 공원과 정원, 소목원, 식물원 이런 쪽에 대한 칼럼을 많이 썼거든요. 막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이제 칼럼을 사회를 맡기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저 토론하신 발제하신 분들의 얘기를 가능하면 좀 잘 더 깊이 말씀을 나누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네 분 발표하셨는데 제 기준으로 여러분 기준으로 맨 그 오른쪽에 계신 분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근양 그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이사님이신데요. 서울식물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서울식물원에서 전시교육과장을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시죠. 그래서 이분께 지금 네 분이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그 소감이나 이런 쪽에 대한 그 느낌을 한번 듣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근양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이 너무 이제 푹 빠져들어서 제가 뭘 말해야 되는지 정리를 못했는데요. 어쨌든 그 수원의 수목원이 두 개나 생기면서 그동안 고생하고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셨을 직원과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근데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기 김장훈 정원사 분부터 시작해서 뭐 저도 여러 가지 이제 2019년 5월 1일 날 서울식물원이 오픈했는데 그 임시 개원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한 5년 동안 막 그 고생하고 힘들었던 시간이랑 오버랩 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앞에 네 분 이제 발제 내용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앞으로의 그 뭐 이제 비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설명하고 저희도 같이 이제 막 꿈을 그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는데요. 사실 그 서울식물원이 5년 전 오픈했을 때랑 지금은 너무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주제도 그린 라이프 플랫폼이라고 굉장히 유효적절한 주제어이기도 하지만 실제 5년 전에 저희가 서울식물원 오픈 준비하면서 정말 그린이 좀 막 좋은 공간이 어딨어 이런 거 벤치마킹 하러 갔을 때는 막 제주도, 뭐 강원도 이런 데였는데 지금은 도시 생활하면서도 너무 좋은 환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린이 정말 일상에 들어왔다는 걸 실감할 정도로 뭐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 서울과도 어마어마한 그 비즈니스 공간에 가든이 있거나 뭐 서울의 녹사평역만 해도 한 2년 전에 굉장히 그 식물원 같이 하는 프로젝트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 그린이 정말 많이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온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녹색을 좋아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건지는 아마 이 영웅수목원에서의 숙제일 것도 같은데요. 사실 식물원에서 보면 너무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실제
공공수목원으로서 뭘 해야 되지라는 걸 숙제로 생각했을 때 서울식물원도 굉장히 그런 숙제가 많았던 거고 오늘 네 분의 발표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많았었는데요. 실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거는 큰 화두인 거고 실제 우리는 뭘 해야 되지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뭐 자꾸 서울식물원 얘기를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서울식물원이 작년에 이제 그 유료로 오픈하지 않은 공간에 600만 명이 오고 온실에 유료 입장객이 58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그 58만 명의 유료 입장객이 600만 명의 방문객들한테 정말 서울식물원의 존재 이유나 식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전달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전시교육과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전체 방문객의 0.07%, 1%가 채 안 되는 분들한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공공수목원에 찾는 사람들이 정말 환경 이슈나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 분들일 텐데 이분들의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교육적 효과나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할지가 아마 영웅수목원이랑 일월수목원에서도 공통의 목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고요. 오늘 뭐 앞에 영웅이나 일월수목원에 대한 비전 발표부터 시작해서 공공수목원의 역할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우리가 그리드 실천하는 법들이 오늘 아마 여기는 너무나 녹색을 좋아하고 그린 에너지가 많으신 분들이 오신 분들인 거고요. 항상 고민은 우리 말고 바깥에 있는 저 백화점 좋아하고 영화관 찾는 분 아니면 게임에 미쳐 있는 우리 아이들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우리 수목원에 끌어올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공공수목원으로서의 역할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아마 그런 고민들을 했을 때 맨날 벤치마킹 했던 게 뭐 영국의 BGCI이나 아니면 그런 그 단체들에서 어떻게 실제 정말 그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하는지를 많이 도움을 받았었는데 앞으로 수목원에 근무할 수원수목원 그리고 아마 여기 자원봉사분들도 되게 많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고민을 함께하고 계속 앞으로 쭉쭉 나가는 아마 서울식물원이 아까 좀 여기 수원이 낫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여기가 더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식물원 더 같이 동반 상승하면서 발전하고 같이 우리가 좋아하는 이 공간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는 날까지 다들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근영 이사님께 이따가 서울식물원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이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여쭤볼 거고요. 지금부터는 아까 발표하신 네 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객석에 계신 분들이 시간이 되는 대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제 최재근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실 때 뭐 8년의 기다림을 거치고 어떤 같이 그 미션과 이제 그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가 그린 라이프 플랫폼 그러니까 마치 신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이미 지금 이제 우리 그 생활 속에 많이 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발표한 그런 미션과 비전 속에서 다양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시민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 싶어서 그쪽하고 다른 쪽에 대한 말씀도 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목원과장 최재구입니다. 예, 좀 어려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목원을 이제 개원을 준비하면서 과연 캐치프레이를 뭐로 갈까, 어떤 게 키워드가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공원하고는 다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공원과 그러면 수목원의 차이는 뭐냐, 뭐 이력 관리, 족보, 뭐 이런 게 더 이제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런 전문성보다는 그 기존 공원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이 많거든요. 수원 같은 경우만 해도 공원이 참 많습니다. 전체
한 360개소 정도가 조성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광교호수공원도 있고요. 광교호수공원만 해도 면적 200만 평방미터니까 일산 호수공원의 두 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오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 공원이라는 단편적인 그 모습만을 보고 가지 실제 식물이라든가 식물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순천만을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좀 갔다 왔는데 진짜 많이 왔어요. 전국에서 경로당이라는 경로당은 다 왔어요. 버스가 수십 대, 아 수백 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려가죠. 우르르 왔다, 우르르 가고, 우르르 빠지고. 예전에는 어린이 잊어버렸다고 방송에 나오는데 지금은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버스 어디서 타야 되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노령화 사회가 됐고,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수목원은 그러면 안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수목원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님이 가끔 애용하는 그 어규가 있습니다. 그 나태주 시인의 꽃에 나오는 식기죠. 그죠? 예. 어떻게 나오죠? 처음에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 야, 이거 좀 써서 붙여놓자 했더니 아유, 과장님 구 버전이에요. 그러는 거야. 근데 구 버전이라고 해도 나는 그게 좋다. 어제도 제가 그 투어 안내를 하면서 그 시장님하고 그 국회의원님들 오셨을 때 관광객이 오는 거는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하다. 수목원이. 그렇지만 수목원이라는 거는 식물에 대한 이해가 전제로 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역점을 두는 거는 그럼 그 식물 문화, 식물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엮어서 얼마만큼의 목적을 갖고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개원을 했으니 이제 좀 만들어 가보자. 네,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그 1월 수목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쪽 그 영웅 수목원은 이제 정원문화 플랫폼으로 갖고 가는데 우리 그 1월 가드너스 룸에 보면은 이렇게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손바닥만은 정원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 글귀가 있는데 그게 너무 또 와닿아요. 그래서 영웅 수목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원문화 플랫폼으로서 그 정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민들과 같이 갈 수가 있는지 손바닥 정원 1,000개를 조성하겠다고 시장님이 이제 공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관리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아주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걸 어떻게 풀어갈지 그래서 이제 역점을 두고 제가 추진하는 거는 양 공원의 차별성을 두고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김진수 시인의 꽃 얘기를 얘기했는데 저는 들어와서 지금 저 사진 찍는 분 뒤에 보면 때로는 나무는 책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 이 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수목원에서 저 말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이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전정희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수목원하고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상당히 그 의미 깊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연구도 하시고 또 학생도 가르치고 특히 또 나이 드신 학생들을 가르치느라고 좀 고생도 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연구자로서 뭐 부의하시면은 뭐 좀 저 학점 더 잘 줍니까?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이렇게 수목원 분야에 또 전문가시잖아요. 수원 수목원에서 이 두 수목원에 구조적으로 좀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예, 질문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예. 제가 그 아까도 발표 때도 시간이 없어서 뭐 더 자세히 말씀 못 드렸지만 예, 수원 수목원의 두 곳, 그러니까 1월 수목원하고 영웅 수목원을 어떻게 차별화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곳에서 지금 140만 정도의 인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쪽에가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운영 왜 두 개나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그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수목원은 아까 또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식물문화 중심의 수목원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럼 식물문화 중심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흥 수목원은 정원문화 보급형 수목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정원문화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저는 식물문화라는 건 근본적으로 아까 이유미 원장님께서도 아주 잘 발표를 해주셨지만 식물 그 자체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식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식물 탐구가 기반이 되는 것이 식물문화 중심의 수목원이고 그럼 우리 강 작가님도 계시지만은 저는 아주 대표적인 식물문화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식물을 어떻게 잘 키우느냐 식물의 습성 후접난 18도에서 25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죽여서 버렸는데 그거를 다시 살리고 꽃피고 할 수 있는 그 식물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에서 시작하는 것이 저는 식물문화 중심의 수목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월 수목원에 가면 그런 경험을 다양한 세대가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것이 1월 수목원이 돼야 되겠고 영원 수목원은 보다 이제 주거지 밀집형이라서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편안하고 심미적인 안정감 그리고 치유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이 정원의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원 문화가 되는 그 방향을 좀 더 강조하는 수목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 됐든지 간에 아까 우리 최재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플랫폼이 돼야 되는데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플랫폼이라는 거는 우리 기차 플랫폼이 대표적인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평평한 곳에 그냥 기틀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왔다 갈 수 있고 안전하게 왔다 갈 수 있는 곳이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양쪽 수목원에 우리 수목원 과장님 또 혹은 수원시에서는 이 플랫폼을 깔아주는 것이니까 시민들의 다양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편안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판을 잘 깔아주시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과거의 공원은 굉장히 공급자 중심이었습니다. 놀이터 만들어 놓고 운동기구 만들어 놓고 와서 운동해 예, 이런 개념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상도 하고 그걸 경험하고 뜻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환경을 구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요즘 가장 크게 화두로 나오고 있는 ESG 경영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environmentally sustainable 하고 그 다음에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governance를 운영하는 구성하는 그런 수목원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제가 짧게 마무리 말씀드리면 수원이라는 수원시의 명칭의 의미를 저는 굉장히 깊이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원과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을 맺었는데요. 수원이 물의 근원입니다. 수원시라는 게 물의 근원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갈 수 없고요. 수원시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그린이 없어질 정도로 그런 그린 플랫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수원시는 천년을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BTS급의 팬들이 지금 오셔가지고 어지럽습니다. 우리 전 교수님께서 식물 탐구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주제가 그린라이프 플랫폼 아닙니까? 말씀대로 폼은 이제 판을 깔아주는 건데 식물하고 인간이 같이 한 판에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유미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목원 지은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유미 원장님은 이제 국립 수목원 시절부터 또 국립 세종 수목원 계속 계시면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나누는데 뭐 처음에는 식물 분류학자로 출발하시더니 이제는 수목원 이런 경영 분야에 또 전문가가 되셨어요. 근데 이제 3년이 채 안 됐는데 국립 세종 수목원이
그래도 지금 아직 이제 진화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앞으로 또 지금 생각하시는 두 번째 임기신데 목표도 있고 또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말씀해 주시면 뭐 수원 수목원도 좀 그런 데를 좀 찾아보자고 싶어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아마 이제 다 마찬가지인데 그 제일 그 고객들 컴플레인을 보면은 나무가 너무 어려요. 이제 언제 그늘이 돼요? 이것이 가장 큰 여기는 그래도 경사면인데 저희는 땅이 그 농 그 밭이었습니다. 그 아니 논 논을 물이 너무 하니까 물길 2.4km 물길 만들고 흙 도두고 이래서 만든 곳이니까 나무가 다 어리죠.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은 2년 반 전에 여기 왔을 때 정말 약간 황당했었어요. 이게 곧 3개월 만에 개원을 하라는데 잡초고 그랬는데 그 교육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나무가 성장하는 걸 보는 것도 교육이다. 그때 그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문제점이라고 하면 빨리 그늘을 만들어 가는 것이 그 문제점인데 굉장한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높은 분들은 큰 나무 심보다 빨리 그늘 만들어라. 나무를 키우는 정신은 작은 나무를 크게 키우는 게 정신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크고 좋은 나무를 만들려면 땅에 투자해서 좋은 나무로 크게 키운 그래서 정말 유혹을 물리치고 열심히 그 땅에다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녹색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까지도 매우 흐뭇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이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냥 공원처럼 식물원을 휙 보고 가는 사람과 정말 식물 문화를 키워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화잖아요.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옆에 무료 호수공원과 무료 중앙공원이 있어요. 무료로 운영되는 세종 근데 저희는 유료예요. 그 시민들은 어떻게 할, 정말 돈 많이 투자한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그냥 돌아보지 수목원에 올까? 아마 공원으로 정원으로 갔으면 근데 지금 뭐 훨씬 세종수목원에 오는 유료 관람객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화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서 이제 시민들도 국민들도 이제 그 문화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찾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해내는 것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냥 저는 수목원이 만들어졌을 때 조성해서 개원은 보통 조성했으면 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수목원답게 이런 일을 하고 나무들을 제 모습대로 키워나고 해서 개원의 순간은 수목원의 조성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거죠. 이게 공사를 통해서 쭉 조상을 해놨잖아요. 사업비 아까 뭐 몇백억, 700억 뭐 해서 그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수목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냥 배드이고요. 이제부터 진짜 수목원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하나하나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수목원의 자리를 잡아야 그 일이 이루어지지 뭐 돈으로 그냥 될 일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서 가장 공들여서 제대로 해야 될 일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저희 수목원에 여기 우리 인플루언서 중에 인플루언서도 오셨는데 저희 그 반려식물 인플루언서 몇십 명이 오늘 다 저희 수목원에 모이셨어요. 그 당신들이 각각 가졌던 키웠던 뭐 특별한 변이종 같은 수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모이셨는데 저희가 장을 만든 게 아니라 그분들의 비용으로 그분들이 저희가 터만 만들어드렸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저희 수목원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 수목원 직원 중에 그 식물 덕후가 하나 있으세요. 그래서 그 식물 덕후에게 그 와이프한테 맨날 구박을 당한대요. 돈만 생기면 식물 사서 온 집안을 그래서 그러지 말고 수목원 내가 요만큼 자리를 만들어 줄 테니 그 친구가 배씨예요. 그래서 베고니아 콜렉터예요. 그래서 베베 가든을 만들어 줄 테니 해라 그랬더니 정말 몇 개월 만에 전국의 인플루언서들이 같이 모여서 정말 몇 개월 만에 300종류의 베고니아가 다 모였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후 중심으로 그 인플루언서들이 네트워크가 되고 저희가 아마 관에서 주도해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거죠. 이게 결국은 사람이 해나가는 일인 것 같고 저희 저 제일 뒤에 저희 우리 김기송 대리라고 인사 좀 해보세요. 네, 저기 와 있는데 저 친구는 그 저희 수목원에 전통 정원이 있습니다. 전통 정원이 있어서 창경궁 후원에 주암루도 새로 만들고 별사정원의 대표적인 소세원도 만들고 쭉 민가정원도 만들었는데 이제부터 진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저 우리 김 우리 저 직원은 그 이제 그것이 전문으로 되면서 전통 조경학회랑 연결하고 그다음에 전통 문화대학과 같이 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모든 것들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결국은 그 일은 전통 제가 전통 정원이 우리 정말 중요한 거야라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같이 해서 그것 갖고 투자하고 공부하고 네트워크하긴 한 저 직원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원에서도 제 부디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가는 직원들에 대한 애정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오래오래 잘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유명 원장님께서 식물보다는 뭐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똑같이 그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발표 중에 제가 그 늘 그 고민하던 게 있었는데 정원하고 공원하고 차이에 대한 얘기를 아까 명쾌하게 구분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좀 많이 좀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저쪽에 표를 말씀드렸는데 유미 원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도 보니까 이런 말을 한번 제가 만들어봤어요. 원래 있던 말은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각색을 해서 사람이 식물을 가꾸면 식물이 사람을 가꾼다 이런 얘기도 좀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지만 즉흥적으로 만들었지만 BTS급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나훈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발표자 마지막 우리 저 독일 카시 김정호 작가님께 김강호 작가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되게 그 흥미롭죠. 짧지만 굵은 말씀으로 피아노 전공자가 어떻게 식물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인플루언서가 됐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꿈을 많이 지금 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SNS 보면서 식물에 대한 그 유튜버들을 많이 만났는데 상당히 하여튼 그 감명 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수원 식물원 네. 오셨으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튜버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수원 영웅 수목원에서 유튜버를 꿈을 꾼다면 어떤 아이템이나 어떤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을까에 그 생각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네.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은 이제 이곳 수원 수목원에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어떻게 좀 컨텐츠를 하면 좋을까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이거는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영업 기밀이라서 좀 알려드리기는 힘들지만 수원 수목원의 좀 발전을 위해서 조금의 팁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식물에 대한 이런 컨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어떤 컨텐츠를 올렸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이런 어느 정도의 조금 데이터가 쌓였어요. 예를 들어서 수국이라는 식물을 다룬다고 예상을 해보자고요. 수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국 키우기의 모든 것 이렇게 해서 수국은 이렇게 키우시고요. 물은 이렇게 주시고요. 뭐 번식은 이렇게 하시고요. 이런 영상을 올렸을 때 제 채널 기준으로는 한 10만 조회수가 나올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뭐 히트를 칠 만한 컨텐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수국을 주제로 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어올 수 있는 게 뭘까?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본 건데 내가 키운 수국 4년 만에 이렇게 커졌어요 라고 영상을
만들었을 때 제가 4년 전부터 키우기 시작한 그 모습들을 기록을 해서 오늘의 모습까지 딱 기록을 해놓은 걸 영상으로 올리니까 한 50만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은 이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이 과정에도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식물을 키우면서 식물이 자라는 모습 이거 보는 게 정말 좋아서 또 식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이유미 원장님께서도 이제 세종식물원의 가장 큰 컴플레인이 나무가 너무 작아요 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 하셨잖아요. 물론 비싼 돈을 주면 좀 큰 나무를 데리고 올 수는 있겠죠. 근데 큰 나무는 여러분 오히려 이식했을 때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아요. 물론 굉장히 다양한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렇게 잘 적응하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이게 이식을 했을 때 좀 몸살을 많이 하거나 이제 쉽게 고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뭐 재정과는 별개로 약간 어린 나무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목원 내에 있는 식물을 소개하되 그러니까 우리 식물원에는 이런 식물들도 있어요. 이런 컨텐츠를 다루면서 이 식물이 뭐 1년의 과정, 예를 들어서 뭐 봄에 새싹이 튀어서 이제 겨울에 낙엽이 지고 이제 월동을 준비할 때까지 요만큼 자랐어요. 이거를 시작으로 2년 뒤에는 2년 만에 이렇게 자랐어요. 3년 뒤에는 3년 동안 이만큼 자랐어요. 사실 이 컨텐츠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주실 것을 알고 있지만서도 저도 하기가 힘든 게 식물을 하나만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기록을 남겨두는 게 사실 가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건이 되신다면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전담 직원이 계신다면 식물이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을 해두셨다가 하나의 이제 성장 컨텐츠를 다루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집에서 그냥 식물을 키우고 있고 작게 비닐하우스 50평짜리에서 그냥 취미로 식물을 이제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매일 진짜 몇십 분씩 혹시 독일카시님 온실 좀 가서 구경해도 될까요? 이런 문의가 정말 많이 오세요. 저도 물론 초대해드리고는 쉽지만 이게 또 이제 뭐 사생활도 있기도 하고 저도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그 초대를 드리지 못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실제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 식물을 내가 실제로 가서 내 눈으로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목원에서도 이제 식물마다 영상을 좀 예쁘게 좀 정보성도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사람들도 좀 많이 방문을 해주시고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영업 비밀을 조금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발표할 때 제가 캐치한 영업 비밀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기록을 잘 하란 말씀이신데 아까 캐치한 거는 관찰. 맞아요. 이것도 네. 영업 비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서 그 식물이나 정원을 주제로 피아노 연주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음악이 정원하고 관련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자, 다음은 우리 이균양 이사님 아까 서울 식물원 얘기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이제 지나온 얘기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거긴 벌써 이제 5년 됐죠. 5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서울 식물원을 밖에서 바라보면서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서울식물원의 비전이 즐거운 배움을 통해 식물문화의 중요성과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미래 시민 양성이에요. 처음에 그 서울식물원의 그 비전 목표를 수립하신 그분 중에 여기 전재열 교수님도 계시지만 뭐 이렇게 비전이나 목표가 이렇게 어렵고 길어.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앞에 즐거운 배움을 통해 미래 시민 양성이 사실 키워드일 텐데 정말 저는 그 비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서울식물원이 워낙 인구 천만 도시 대도시인 서울에 있다 보니 또 전혀 식물원 수목원 같은 공간이 없다가 이제 생기고 보니까 개원하고 나서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관광 어트랙션으로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다했다고 하지만 식물원으로서의 존재 이유는 굉장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체 방문객의 0.7% 1%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한계, 그리고 뭐 여기 지금 세종수목원이나 국립수목원 경우랑 좀 더 다른 게 서울시는 시에서 직영을 하는 거고 아마 수원수목원도 수원시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상황이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 의원님들이 다 가셨지만 의원님들은 사실 공원이나 식물원이나 수목원이나 다 똑같은 예산 집행 대상이고 다 면적 기준당 예산도 내려주고 인력도 내려주 뭐 그 평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서울식물원은 달라요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위에서 예산 주고 뭐 인력 배정해주는 조직과나 인사과 이런 데서는 그냥 공원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너네들은 이렇게 해라고 그냥 그 평가절하되는 그런 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식물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금의 상황은 뭐 사람들을 많이 유입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 외에도 실제 본연의 지금 워낙 미션에 담겨져 있는 교육적, 특히 교육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교육 전문성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려도 실제 예산 집행할 때 1,000원에 투입을 해서 한 명한테 수혜를 누리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누리는 프로그램을 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오니까 실제 뭐 수목원 전문가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시잖아요. 그 정원 교육은 얼마나 소수의 인원으로 정말 많은 시간이 투입이 돼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깊이 있게 간과하시지 않는 이제 위정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어떤 한계 때문에 아마 서울식물원도 그런 문제를 이제 직시하고 앞으로 교육 전문성을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될지, 그래서 앞에 연사분들이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도심형 수목원이나 도심형 식물원의 근본적인 미션은 저는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존이라든지 뭐 연구 뭐 이런 거를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정말 본연의 그 핵심 가치는 교육에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는 거를 그 앞으로 이제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이제 저희도 이제 끊임없이 시장님도 모시고 의원님도 모시고 이런 것들을 저희의 의지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서울식물원의 앞에 경험들이 수원 수목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조금 먼저 경험을 했던 저희의 얘기를 좀 듣고 앞으로 아까 의원님들 오셨지만 이렇게 잠깐 나 금방 가시게 하지 말고 끝까지 앉아 계실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저희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특히 교육 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같이 공공수명, 공립형 수목원으로서 손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근양 이사님 말씀 드리니까 아까 전정희 교수님이 나이를 먹으면 예전에는 여가 활동을 많이 하는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교육도 많이 똑같이 같은 비중으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방청국에서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의 기회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뭐 간단히 자기 소개하고 질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 뒤쪽에 마이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손을 드시면은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손을 드신 분이 고개를 드신 돌아보신 분이 1등입니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수목원 최재군 그 과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싶고 제가 이제
하남에 사는데요. 그 강동구에 일자산이라는 그 공원이 있어요. 그 주변에 보면은 저기 공원도 구경할 수 있고 또 캠핑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를 카다로그를 보니까 그런 것은 설치가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걸로 지금 캠핑을 좀 할 수 있고 또 그러면은 가족들이 와서 수목원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이런 게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최재곤입니다. 예, 좋은 말씀 드리셨는데요. 수원에 캠핑장이 하나 있어요. 광교호수공원에 그렇게 크지 않은 캠핑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공간적인 제약성 같아요. 예,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캠핑을 하면 가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냄새라든지 이런 다른 또 부작용이 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러면 수목원의 활용성을 어디까지 갖고 갈 거냐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뭐 여기 아침에 와서 제가 볼 때 첫 느낌이 야외 결혼식장 같다. 참 좋다. 예. 이런 그 이벤트나 이런 것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좀 아직은 저희가 장기적인 과제로 좀 검토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변 시민들을 위한 이벤트를 많이 좀 계획을 해야 되겠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 아동들하고 같이 뭐 놀이문화를 같이 가꾼다든지 이런 쪽에. 그래서 캠핑이나 뭐 이런 캠핑은 좀 장기적으로 보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역 주민과 짧은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한 분 더 질문을 받겠는데요. 아까 손을 2등으로 드시고 여성분. 예, 지금. 예. 네,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영동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요. 영흥공원이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영흥공원 비상대책위에서도 활동을 했던 주민 구민서라고 합니다. 개장 시간이 조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야간 개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 또 여쭤보고 싶고 저는 수목원이 생기면서 저는 식물 킬러거든요. 사실 잘 기르지를 못해가지고 수목원이 생기면서 식물 병원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야간 개장은 벌써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입장료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장료 때문에 아직 결정을 해놨는데 이게 또 번복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당분간은 무료로 계속 운영을 합니다. 조례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확정을 지을 예정인데 아마 인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개장 같은 경우 저도 좀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6시에 공무원들 퇴근 시간에 와서 문을 닫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시원하고 제일 좋아요, 보기가.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직원이 15명입니다. 양쪽 공원을, 이제 수목원을 운영하는데 근데 그 수목원도 수목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을 포함하고 있는 공원까지 같이 통합 운영을 합니다. 여기만 해도 14만 6천 평방미터 수목원 플러스 주변 숲공원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50만 평방미터가 넘습니다. 그걸 통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표라든가 안내 이런 부분 외부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 야간 개장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비용에 따블이 들어가요. 비용의 1.5배를 저희가 줘야 돼요. 야간에는. 그러니까 100원이 주간에 들어가면 야간에는 25원, 250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야간 개정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시 재정, 그다음에 근무 여건 여러 가지를 볼 거고요. 그건 충분히 저희가 숙지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간 개정 관련해서 뭐 이벤트성으로 어린이날이라든지 또는 이제 크리스마스 그때 뭐 루비날렛이라든지 야간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고요. 나무병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그 나무 의사예요. 저한테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그 지금 경기도 산림과학연구소가 이제 나무병원 역할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나무병원을 운영하는 데가 아직까지는 제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두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맡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여기까지 받기로 하고요. 다른 패널 분들께서 지금 질문하신 건 아니면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더 하고 싶다. 그런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역시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니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자, 오늘 뭐 짧지만 굵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연사님 감사드리고 또 같이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원에 계신 분들 1월 수목원, 영 수목원 차지해서 정말 부럽습니다. 자,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